네, 영산수련회는 2004년 6월 11일 날 개원을 했었고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산하분인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산수련회는 이제 우리가 국가 인정 수련활동 우수기관으로 운영을 되고 있고요. 현재 15개의 청소년 수련활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1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한 150만 명 정도의 청소년 연구가 가족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을 꾼 게 첫 계기인데요. 저는 이제 첫 직장을 예행사에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충북에 있는 보라머리라는 곳에 저희들 예행사 그룹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대상이 다 학생들인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직장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는 참 학생들하고 있어서 너무 좋겠다. 그러다가 98년도에 이제 국립수련이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력서를 내서 98년도부터 이제 국립수련원 개원 멤버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를 자지는 열정. 이게 학생들한테 교육할 때도 열정이지만 지도사는 진짜 저 열정. 그리고 기다림. 우리가 저희들도 자랄 때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좀 기다림이 없어요. 빨리 가야 되고. 달려야 되고 그래서 그때만 조금 기다려주면 같이 쑥쑥 자라라시 시간이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 좀 학교 때 이제 활달했고 그렇지만 요즘에는 학생들이 문제아라는 개념 공부를 못하면 문제아라는 낙인을 찍히는데 우리 수련원에 온 학생 중에 그 조금은 문제아라고 얘기를 했던 학생이 자취를 했어요. 자취의 학생은 여기에 봉사활동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자기가 해보고 방송도 하고 학생들 인솔도 해보고 그러더니면 선생님 저도 잘하죠? 너 잘한다. 그래서 정말로 그 다음 고등학교 때 다른 학교의 회장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선생님 저 알아요. 이렇게 실은 잘 기억을 못하니까 누구지? 이러니까 어느 중학교에 저였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영산에서 자취회를 하면서 너무 인정받아서 학교 가서도 열심히 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울컥. 그래서 기다림. 학생들은 기다리면 온다. 인정해주고. 그래서 너무 그때 정말 잘했다. 그래서 조금 학생들도 감동받고 우리 지도자들이 다 놀랐어요. 우리 원래 지도자들이 제일 꺼려 하는 게 청소년 지도사들과 결혼. 몇 년 전 그랬지만 이제는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도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도사들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까지는 지도사들이 자격 여건만 갖추고 수요도 좀 딸리고 그랬지만 이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생긴 거예요. 자유학기제 학교, 수련관, 문화의 집. 그리고 이제 자연권에서도 그 자유학기제를 이제 법제화돼서 실시되기 때문에 지도사들 취업 문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지도자들이 면접을 볼 때도 아까 좀 열정. 열정은 모든 것은 잘나고 못나고는 열정에 딸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는 자만이 나중에 2년, 3년을 지났을 때 그리고 2년, 3년 기다림 속에 기다릴 수 열정이 없으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그 지도사들이 학생들 앞에서 정말 일관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보면 그 친구는 항상 또 5년, 10년 됐으면 저 어느 정상에 올라가신 지도사니까 열정. 저는 계속 열정을 지금 그 중심적으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에드윌 뭐 좋은 여건 속에 인터넷이라는 그 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너무 좋고요. 교수님과 우리 이제 에듀웰 학생들 간의 교감도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장감 될 수 있으면 그 인터넷 강의, GSP 강의보다는 현장을 많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의 집, 수련관, 그리고 수련원에도 시간을 내서 일부분에 가서 현장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지식은 머리로 듣는 거고 가보면 전혀 다른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강의 위주로 가다 보면 현장감이 떨어진다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또 어느 정도 들은 거와 매치를 시켜서 보면 현장감이 금방 또 익혀질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장감을 떨어지지 않게 좀 방문을 해서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